우리는 서로를 호명하고 호명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러본 적 없는 이름은 여전히 많습니다. 여기 역사에 가려졌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녀들은 늘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부인, 누군가의 손녀로만 기억되어 왔습니다. 김구의 어머니로, 신팔균의 부인으로, 이회영의 부인으로, 허위의 재종승녀로. 하지만 그녀들은 항일투쟁의 역사에 분명한 발자국을 남긴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김구의 어머니였던 광나권은 병사한 며느리와 항일투쟁으로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아들을 대신하여 손자들을 돌봤습니다. 본인의 살림은 궁핍할지언정 돈이 생기면 임시정부를 지원하는데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일제의 감시에 속박된 생활의 연속이었지만 그녀의 높은 기계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녀를 독립운동가 정정화는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말없이 앉아계신 것만 해도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었고 정신적으로도 우리의 큰 기둥이 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강한 정신력이라면 신팔균의 부인이었던 임수명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독립운동을 위한 서신과 비밀문서를 전달했습니다. 위험에 노출된 생활과 베이징에서 만주를 오가는 삶의 연속이었지만 항일투쟁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독립운동에 대한 강한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회영의 부인이었던 이은숙은 임신 중에도 독립운동을 지속하는 투혼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십여 차례 거처를 옮기고 세 살 아들을 병으로 잃을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생활 속에서도 그녀의 항일투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소 고무공장에서 일하거나 삭바느질을 하여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상하 없이 애국심이 맹렬하고 외놈의 학대에서 벗어난 것만 상쾌하고 장차 앞길을 희망하고 환희만으로 지내가니 차오라. 그녀는 광복이 된 후 서간도 시종기라는 저서에 고달프고 험난했던 삶의 여정을 담아내기도 했습니다. 허위의 재종선녀인 허은은 항일운동을 구슬회고록으로 남긴 여성입니다. 그녀는 독립선언서를 통해 한글을 배웠을 만큼 어린 시절부터 독립운동과는 뗄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허은의 집안은 대대로 독립운동 일가였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남자들을 대신하여 여성들이 농사일을 도맡아 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조직원들을 해먹이는 일 자체가 큰 역사였으며 작은 국가 하나 경영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광복 이후 이러한 실질적 가장의 삶을 저서에 옮겨 적었습니다. 그녀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힘주어 불러봅니다. 강한 정신력으로 독립운동가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던 광나관,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항일운동을 멈추지 않았던 임수명, 만주 독립운동 기지를 개척하고 독립운동가들을 지원한 이은수, 독립선언서로 글을 배울 만큼 삶 그 자체가 독립운동이었던 허은. 그녀들은 가려진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독립운동가의 이름입니다.